은별이가 이제 미래에 자기의 대출금을 같이 차차 갚아 나갈 수 있는 배우자를 찾고 있어서. 바나나 유튜브. 좋아요, 구독을 눌러주세요. 저 좋은 생각이 났습니다. 대로면은 두 분이서 걷는 걸로 하고, 그리고 왜요? 저는 은별이랑 뒤에서 점수 내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가시죠. 은별이가 두 분 네. 중에 약간 찐따미가 더 보이는 분들을 좋아한다고 위축돼 보이는 분을 점수 주겠다고 하시는데 맞지. 그거 감안하고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냥 뭔가 네, 유튜버 주둥이님! 유튜버 주둥이님! 아니, 어디로 간 거야? 뭐야, 이렇게 돼? 튀운 거야? 그럼 나랑 데이트 하면 되지? 그게 더 싫어. 죽을래. 아니 그러면은 이렇게 합시다. 저희는 둘이 차에 들어갔을 테니까 두 분이서 알아서 은별이한테 주고 싶은 이쁜 옷 선물이나 액세서리 선물을 하나씩 사와서. 네, 경고 하나 있어요. 란제리 금지 금지. 란제리 금지. 란제리 금지 금지. 그리고 또 있어요. 상하이 둘 중 하나만 사오는 거 금지 금지. 아 그러면요? 둘 다 입혀야죠. 저희 원피스인데. 아 그러면은 액세서리 위주로 합시다. 사서 차로 오셔야 돼요. 아시겠죠? 그리고 그 선물 중에 은별이가 누가 샀는지 모르게 블라인드 택해서 1점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지금까지 점수 집계를 좀 해보죠. 첫인상 점수에서 주둥이가 1점을 받았고요. 그렇죠. 걸어다니는 거에서는 오빠 오빠가 또 1점을. 같이 다닐 때 누가 더 촉발이었나요? 주둥이 알아본 사람이 많아가지고. 그리고 이게 진짜 오빠 오빠가 센스가 너무 좋은 게 진짜 주성운 게. 이게 진짜 주성운 증거가 뭔지 아세요? 신세계 백화점에서 가져온 거예요. A few moments later. 자, 일단 두 분 오늘 데이트 감상은 어떠신가요? 네? 네? 즐거우신지? 갈아입을 옷은 생겨 왔지 둘 다? 나 근데 이거 평상 보는데 진지하게? 그 옷에 대해서 얽힌 일화 좀 알려주세요. 일단은 제가 원래 진짜 옷을 안 삽니다. 죽어도 진짜 동묘 가서 할아버지가 파는데 와 이게 너무 예쁜 거예요. 그래서 저는 데이트에 입고 온 이유가 진짜 내가 제일 아끼는 옷을 가지고 온 거예요. 제가 술자리에도 두 번밖에 안 입고 갔어요. 그럼 주둥이는 그 옷을 평소에 어떻게 어떨 때 입는 옷인가요? 저는 열정이 불타올 때만 있습니다. 의미가 뜻깊네요. 네. 날씨가 너무 좋아요 오빠들. 날 흐리지 않니? 걸어올래? 내 기분도 이래. 그러니까 다 똑같나? 널 잘 지켜보겠어요. 아 일단은 그러면은 우리 선물부터 먼저 골라보도록 할게요. A군이 가지고 온 선물은 바로 자물쇠에 악정을 걸어왔습니다. 아주 훌륭한 센스예요. 그 다음 B군은 족같은 머리띠를 구해왔어요. 이거 같이 입는 것 같아요. 핀이랑 A군, B군 일단 써볼게요. 아 나랑 결혼하고 싶다는 뜻인가 이거? 하트가 거꾸로 돼서 좀 야, 봐봐. 뒤돌아봐. 자, A군의 선물, 안경 자물쇠가 마음에 드시는지, B군의 선물, 머리띠, 똑같은 머리띠, 핀이 마음에 드시는지. 이제 선택을 하시면요. 선택한 분이 세레나데를 먼저 불러주실 거예요. 자기 선물이 골라주면 바로 입력하고 하시면 돼요. 전 솔직히 두 가지 선물 다 무슨 뜻을 내포하고 있는지 대충 알겠어요. 뭐죠? 일단 이 면사포 머리띠 나랑 결혼을 하고 싶다. 그리고 이 자물쇠를 찬 안경 나를 이제 소유하고 싶다. 소유와 결혼 중 어디? 소유로 하겠습니다. 안경을 할게요. 안경을 고르신 분 그러면은 자 시작 눌러주세요.
오! 진짜 많이 해요. 자, 다음 바로 질 수 없죠? 이 시대의 최고의 락커 바로바로 오파리파 피아니스트 왔는데요, 씨발. 다음 곡은 은별이가 불러준 백허그 하도록 하겠습니다. 두 분은 저쪽 보고 서주세요. 뭐로 가서 한양으로만 갔으면 된 거 아닐까요? 그렇죠. 네. 결과가 좋았으니 좋습니다. 우리 씨! 기뻐요. 밑바닥이 어디까지 있을까가 궁금해지는 그런 날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제가 장례식장에서는 육개장에서 크림 파스타를 나눠드릴 테니까. 나 뼈장국이 좋은데. 설렁탕. 뼈장국 설렁탕 크림 파스타. 예, 감사합니다. 자, 그러면은 두 분의 컨텐츠는 또 따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도록 하고요. 자, 오늘 공파리파 주둥이 스리섬 컨텐츠의 주인공은 공파리파님이 되셨습니다. 두 분의 또 열렬한 사랑 응원하고요.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! Look at that.